폭발 사고도 주작이야? 청력을 잃었던 건 사실입니다. 중전이 그 말을 할 때 마침 이명이 사라진 겁니다. 미쳤어? 죽을 뻔했잖아! 중전. 꼭 그렇게 위험한 방법을 써야 됐어?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는 흐려진 달빛처럼 너? 내가 금지했지. 이렇게 앉는 거, 웃는 거, 내 옆에 눕는 거 다 금지했지. 금지하는 것을 금지하오. 나는 중전이 좋소. 금사빠야? 촌스럽게 한번 잤다고 웬 고백? 그런 게 아닙니다. 그럼 내가 왜 좋은데? 중전은 오만하고 행동은 거칠고 자기밖에 모르고 일관성도 없고 단점 투성이입니다. 그러니까 좋아하지 말라고. 그래도 중전이 좋습니다. 이 세상에서 가장 단점이 많은 사람이라 해도 중전이 좋습니다. 그날 밤 내가 이 호수에 뛰어들던 날 너한테 했던 말 기억해? 저를 연모하셔야 합니다. 널 지켜줄 수 있는 건 나뿐이라고 믿었어. 그래서 그렇게 말한 거야. 네가 나를 연모해야 내가 너한테 힘이 돼줄 수 있으니까. 그래야 너도 살고 나도 사니까. 그런 뜻이었습니까? 근데 그때 김소은 이제 더 이상 이 세상에 없어. 그날 밤 옛날에 김소은 죽은 거야. 더 이상 중천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. 우리한테 더 이상은 없어. 난 널 용서 못하니까. 난 진짜 김소영이 아니야. 그러니까 안 돼.